자, 반갑다. 난 이방하세요 운영자란다. 이번 업데이트에 이방하세요 거지가족 앤 부자가족을 패치했단다. 어? 거지 부자 모두요? 그래, 둘 중 하나의 인생을 선택하고 살 수 있는 거지. 둘 다 선택할 수 있으니 둘 다 플레이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은 거지 가족은 어떨까?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그래. 들어가자. 행운을 빈다. 굿럭. 이겨맨. 어? 이게 바로 입양하세요 거지 모드. 어? 어? 안녕 아들아. 내가 너의 거지 아빠란다. 어, 아빠?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아들아, 내가 바로 엄마란다. 그리고 그거 알고 있니? 네? 넌 사실 막내 아들이야. 그러면 첫째는 누구지? 첫째는 내 머리 위에 있잖니, 우리 로빈슨. 우리 로빈슨, 맛있는 걸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아주 뚱뚱 불었구나 로빈슨. 그럼 저 이 쥐한테 형이라고 불러야 돼요? 형화해봐. 저기 그런데 엄마 아빠, 저희 집은 어디 있어요? 저희 집에 가서 가요. 푹신푹신한 침대에 눕고 싶은데. 푹신푹신한 침대 대신 푹신푹신한 잔디가 있단다.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죠. 여기가 집이라고요? 맞아. 좀 추우면 여기 있는 진흙을 덮고 자면 되고, 그래도 추우면은 여기 불을 난로 삼아서 쓰면 돼. 여기가 이래 보여도 있을 것 다 있단다. 방도 다 있고, 여기 부엌도 있고, 저기 뒤로 가면 화장실도 있단다. 화장실은 어디 있는데요? 화장실은 바로 여기란다. 제가 시야가 급해서 여기서 볼일을 보고 땅에 파묻으면 된단다. 거지 모드를 괜히 설치했나? 다들 배고프지 않니? 아, 네, 저 배가 고파서 그런데.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 우리 아들이 온 날이니 여보, 오늘 내가 아주 거한 녀석을 잡아오겠어. 우리 막내 아들이 왔으니까 오늘 최고의 특별식을 해주자고. 그래 그래, 내가 또 신선한 놈으로 가져올게. 신선한 놈? 가서 아빠한테 좀 배우고 와.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네. 여기쯤 있었을 텐데 나무에 붙은. 아빠 뭐 하세요? 가만히 있어보렴. 지금 최고로 신선한 녀석을 발견했으니까. 잡았다. 여보. 내가 맛있는 애벌레를 잡아왔어 여보. 잘했어요. 여기서 여보. 이 애벌레를 이렇게 나무 꼬챙이에게 박아가지고 구워 먹으면은 첫째가 아주 좋아하는 애벌레 구이. 애벌레를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단다. 애벌레가 조금씩 불타오르면서 결국에는 아주 뜨거운 맛을 내주지. 아빠 이거 뭐 어떻게 그걸 어떻게 먹었지? 아들. 네. 공포심에 쩔지 말고 여기 한번 클릭해봐. 네, 한번 먹어볼게요. 그거는 아빠가 잡아온 애벌레가 아니고 첫째 형아가 잡아온 애벌레야. 그렇구나. 자, 먹어볼게요. 암. 그래도 엄마 아빠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고소하니 지기지. 네. 우와, 엄마 아빠랑 놀이터에 오다니. 오늘 뭐하고 놀아요? 그거는 우리 아들하고 우리 첫째 아들하고 우리 남편하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뺑뺑이 게임을 할 거란다. 네. 자, 여기 우리 여면이 안고. 와. 신나게 한번 돌려보자고. 자, 그러면 엄마의 파워를 보여줄게. 너무 빨라요. 여보. 최고야. 아주 빨라. 너무 재밌다. 우리 아들 재밌니? 엄마,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우리 다 같이 가족끼리 놀러 왔으니까 간식을 챙겨 오셨을 거야. 아버지한테 한번 가볼래? 어? 저기 아빠가 저기 있다. 아빠! 아버지! 어? 아들 왔니? 그 애벌레도 드세요? 아이 여기 놀이터 있는 이 고목나무에서 꼬들꼬들한 애벌레가 나오는 거 있지? 아들도 한 입 먹어봐. 아주 야들야들하고 꼬들꼬들한 게 아주 그냥 고소하고 막 지기는 거 있지? 아 그런데 저도 그 옆 동네 애들이 저기서 아이스크림 먹던지 저도 아이스크림 사주시면 안 돼요? 애벌레는 이제 금 질렸단 말이에요. 애벌레를 차가운 곳에 놓으면은 꼬들꼬들한 아이스크림이 돼요. 그거 먹어. 네. 그래 그래. 우와. 엄마 아빠 이거 좀 보세요. 뭐 왜 그러니? 아, 이 선물 상자 저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사면은 뭐가 나오는데? 자 이런 엄청난 종이 상자가 나와요. 아들, 저런 종이 상자는 길거리에 많아요. 돈이 없어서 안 사주시는 거 아니죠? 실은 우린 거지라서 돈이 없단다. 네. 그러면은 저쪽으로 한번 가봐요. 저쪽 구경 구경. 그래 아들. 오, 여기 애완동물을 파나 봐요. 저 애완동물 키우고 싶었는데. 우와! 우와, 엄마 이거 봐요 이거. 우와. 우와, 왕관의 그. 우와, 저도 애완동물 키우고 싶어요. 이 아래서 귀여운 펫을 키우고 싶다고요. 그러면은 이건 어때? 첫째 형을 애완동물이라 생각해봐. 첫째 로빈슨 형을요? 네. 로빈슨이 저래 봐도 재주가 아주 넘치는 애야. 맞아. 하지만 저 그냥 달걀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제가 부화해볼게요. 이 깨진 애그라도 얼마야? 350달러요 엄마 샌드위치가 12개? 나 지금 70원 있는데? 안 돼. 아 저도 달걀 가지고 싶은데? 안 돼. 미안하대.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 저런 걸 못 사준단다. 로빈슨은 어떠냐니? 저 진짜 달걀 가지고 싶어서 그래요. 여보 어쩔 수 없지. 내가 달걀을 하나 여맨이 주머니에 넣어놓긴 했는데 말이야. 아 그거 우리 집 가보잖아요. 아유 어쩔 수 없구만. 여맨이가 우리 가족을 온 기념으로 내가 이거 줄게 특별히. 주머니에 넣어놨단다. 뭔데요? 아주 비싼 스타터 에그란다. 이거 그냥 200원을 하면 사주는 거잖아요. 아이 진짜. 우리 가보야. 여맨아. 쳇. 우리 집에는 왜 돈이 없는 거야? 아빠! 응? 아빠는 일을 안 해요! 일을 하면은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보 벌써 출근할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시간이 What time is now? 7 o'clock? 오케이! 아빠 일하고 올게 아들! 아빠도 출근을 하세요? 아버지도 오면은 직장 있으셔. 아이 여보 돈 많이 벌어와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오늘은 두둑히 벌어올게. 아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오늘은 맛있는 거 사올게. 네. 와 그러면은 아빠가 출근하고 오시면은 저 장난감 사줄 수 있겠네요? 그럼 아버지는 꼭 너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실 거야. 와 역시 아빠가 짱이라니까. 이겨면 에오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
누가 돈 좀 주세요. 집에는 자식이 두 명이나 있어요. 한 자식은 쥐인데 좀 많이 먹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누군가 돈 좀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샌드위치가 다 상했네. 아이, 버릴 데 없나? 한 푼만 주세요. 이 샌드위치라도 드실래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샌드위치 조금 곰팡이 폈지만 그것도 단백질. 그거 우리 집 주방에서 한 달 동안 바닥에 굴러다니던 샌드위치인데. 역시 인간 거지한테는 쓰레기 같은 음식이 딱이지. 웃겨 웃겨. 안돼 배가 아픈 것 같아. 안돼 배가 아파. 아, 엄마가 이 근처에서 풀을 뽑아오라 했는데. 어? 아, 내 발기질 한 대 맞는 데다 100원씩 준다니까. 아, 감사합니다. 조금 더 때려주세요. 저희 아들을 위해서, 저희 아들의 장난감을 위해서. 더 때려주세요. 그래요, 더 때릴 거예요. 아, 이 쓰레기가 무서워. 저기 절로 가세요! 저희 아빠한테 무슨 짓이세요? 무슨 짓이긴 거지 때리고 있는 거지. 아빠 빨리 가요. 이게 무슨 출근이야. 빨리 집에 가자. 가만히 있어 아들. 아빠 돈 많이 벌고 있잖아. 더 때려주세요. 그래, 아들을 위해서라면은 돈을 아주 많이 벌어야겠지. 그럼 나한테 조금만 더 맞으라고. 아빠. 아들, 알았어, 알았어. 집에 가자, 아들. 절로 가시라고요. 아빠 빨리 가요. 진짜 웃긴 사람이네. 아니, 우리 아들 울지 마라. 아빠, 아빠가 저는 그렇게 돈 버는 거 싫어요. 그치만 우리 아들 알 사주기로 했잖니. 아빠가 꼭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빠 이리 봐도 몸 꽤나 튼튼해. 롱스톤이야 롱스톤. 아빠는 정말 바보야. 좋아요. 여보, 우리 아들이 왜 저럴까? 애가 아픈 것 같은데. 첫째는 저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저 너무 아파요. 안 되겠어요.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요. 내가 데리고 갈게. 가자. 아프지 마. 조금만 기다려.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네. 저희 아들이 아파요. 저희 아들을 빨리 치료해 주세요. 혹시 돈은 있으세요? 돈은 없지만 저희 아들을 좀 빨리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애 안색을 보세요. 피콜로가 돼가고 있어요. 그럼 옆에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저희는 돈 없는 손님은 안 받아요. 안 돼요, 안 돼. 지금 치료해 주셔야 돼요. 아, 빨리 나가지 못해요? 아, 진짜 별꼽이야. 아들. 아, 냄새 나. 왜 이렇게 소리졌네. 아빠. 아들. 너무 아파요. 아빠가 돈이 없어서 그렇단다. 미안하다, 아들. 정말 끔찍한 악몽이었어. 고지색은 진짜 끔찍했어요. 역시 돈은 많아야 좋은 건가? 아니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엔 부자 인생은 어떨까? 에, 좋아요. 부자 인생은 엄청 멋있을 거야. 그래, 부자 인생으로 읍스트읍스 렛츠고. 구독. 어? 부자 인생은 옷부터 다르잖아. 아니, 이렇게 멋진 차를 타고 앞에는 엄마 아빠인가 봐.
내리졌구나. 네, 우리 여맨이 여기서 사고 싶은 거 싹 다 사보렴. 아, 네 아빠. 그러면 엄마 저 사고 싶은 거 다 살게요. 그래, 엄마의 카드에는 한도가 없단다. 네가 사고 싶은 대로 다 사렴. 부자 인생은 정말 좋은가 봐. 굶지 않아도 되고 사고 싶은 건 다 살 수 있어. 그럼 저 이거 초대형 선물 상자 살까요? 아니면은 커다란 선물 구매 살까요? 아니면은 작은 선물 뭐 사지? 뭐 사는 게 좋을까? 여보. 그러니까 회사 투자는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이번 투자에서는 그렇게 또 진행해보는 방식이 좋다니까. 저기 저 뭐 살까요? 엄마 아빠. 그냥 너가 사고 싶은 거 사. 아 여민아 잠깐만, 지금 엄마 아빠 얘기 중이지 않니? 알아서 혼자서 골라서 사도록 해. 아니 이거 그걸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하지만 그렇게 하면 돈이 좀 덜 벌릴 것 같은데. 엄마 아빠 저 이거 샀어요. 이거. 아니 여맨아 좀 비켜보렴. 아이 정말 그 방식은 안 좋대도 그러네. 여맨아 자 여기 카드 줄 테니까 엄마한테 묻지 말고 그냥 네가 사고 싶은 거 사, 알았니? 네. 당신도 참. 엄마 아빠가 바쁜가 보네. 이야 부자 인생은 그래도 좋은 걸, 사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잖아. 5천 에그를 사다니. 여기는 부지가 몇 평 정도 하려나. 이런데 부동산 사면 꽤 돈을 많이 짭짤하게 벌겠는걸. 한 연에 한 10만 원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어? 꽤나 두둑할 거라고. 엄마 아빠 저 5천 에그 샀어요. 그래. 아, 그래도 이번 연도에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려나 또 궁금하단 말이야. 글쎄 한 1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당신 그 이더리움에 투자하지 않았던가? 그게 뭐예요 여보? 난 그런 거에 투자한 적 없어요. 이더리움에 당신 투자했다가 마이너스 30% 받잖아. 엄마 아빠는 맨날 이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 좋아요. 자 아들, 여기가 우리의 집이란다. 우와 집이 엄청 좋잖아. 오, 야, 아빠 정말 이게 우리 집이라고요? 집이 엄청 좋네. 우와 여기 피아노 방도 있고 2층에는 뭐가 있을까? 이야 여기에 놀이방도 있어. 아 이 놀이방에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아달라고 해야겠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이 저기 엄마. 같이 놀아요. 아들 할 거 없으면은 집 구경이나 한번 해봐. 네. 집이 좋네. 저기 아빠. 여맨아 잠깐만 전화 좀. 뭐? 그 기환인 애가 피르마 체인으로 마이너스 50%를 받았다고? 그게 사람인가? 하하하. 여맨아 저기 가서 놀아. 네. 사람인가? 마이너스 50%? 엄마 아빠는 일밖에 모르시네. 맨날 바쁘시다니. 자자 여보 이제 나가보자고. 일하러 가야지. 그래요 빨리 출발합시다. 저기 엄마 아빠. 너? 저 할 말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저희 집에 돈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신경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일 안 하시면 안 돼요? 아이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집, 그리고 이 장난감들 열심히 일을 해서 다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래 외로움니? 외로우면 뭐 애완동물이라도 한 마리 구해다 줄까? 우린 돈이 많지만 돈은 항상 부족한 법이란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계속 바쁘게 살아야 해. 친구가 필요하면 동물을 한 마리 데려다 주고. 하지만 저는 엄마 아빠가 필요한걸요. 아 여보 오늘 출장인 거 알지?
그렇죠. 이번에 회장 부부하고 비즈니스적인 문제로 식사가 있었죠? 빨리 가요. 어쨌든 여민아 집에서 재밌게 놀고 있으렴. 아, 장난감 많잖아. 그래, 엄마 아빠 늦으니까 배고프면 집에서 뭐 시켜 먹던지 아니면 가중부 아주머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말씀드려. 갑시다. 이렇게 장난감이 많고 돈이 많으면 뭐해. 엄마 아빠는 항상 바쁜데. 아이 끔찍했어. 아, 너무 외로웠다고요. 이제 자기 업무도는 끝났단다. 어떤 인생을 하겠니? 아이 둘 다 안 해요. 아, 이 게임 완전 망게임이네. 접을 거임. 이게 아닌데. 읍스드읍스. 아 진짜 이 게임 뭐야. 패치를 왜 이렇게 써.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